뭘 꼬라보십니까? 자, 만만해요? 너무 열받거든? 엉망진창이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스트의 요런 모습, 저런 모습을 꿰뚫어보는 요모 조모, 네, 5화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C계 떠오르는 특별 MC. 아, 이건 적응이 안 되네. MC계 치트키, MC계 혁명 우원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그 비닐을 빨았어요. 비닐을 빨아서 생대가리로 나왔는데, 아 근데 갑자기 열받네. 이거 안 되겠다. 열받으니까 게스트나 모셔봐야겠어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짜증나. 아 너무 열받다. 앉으세요. 올 사람이 왔군요. 네. 네. 게스트는 위노우였습니다. 네. 아니 언제 조금 외워서 조금만 외워서 말을 해. 아 그래? 어 예, 안녕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자. 이거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 보고 어. 한번 쉬고 어. 너가 그러면 해줘. 너가 요리조리 선배로서 한번 해줘. 요리조리 선배로서 뭘 해? 그러니까 시범을 보여줘. 뭘? 프롬프트 읽는 법. 프롬프트 읽는 법은 빨리 외운 다음에 안녕하세요 저 지금 우원재 요모조모 나온 민호이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를 모르겠는데. 아니야. 너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알았어. 민호이 씨 아직도 잠수 이별 중이라고. 아또 몰라. 여기 컨셉이 뭐죠? 저 잘 모르. 그러니까 뭐 이거 술을 갖다 놓고 뭐야? 제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뭐. 네?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뭐 그냥 믿고 전 왔어요. 아 저를요? 네, 잘하니까. 아. 네, 요리조리 선배님이니까. 아, 어? 그 내가 요리조리 할 때 너가 내가 차려준 음식도 안 먹고 모르다 말도 안 하고 시키는 것도 안 했잖아. 네, 저지도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 오늘 저 언제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면서 아. 아무것도 안 해보려고 하거든? 아 진짜? 어. 제발 그러지 마.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응. 내가 그러면 철저히 진행을 하는? 어. 그나저나 민호 씨 여기 나온 소감이 어떻게 됐어? 아니 뭐 시작하자마자 소감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면 저기 어. 일단 그 우원재 씨가 하는 무려 요무조모에 나오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고요. 네. 그리고 약간 너무 열이 받아요. 너무 여기서 떠들고 있는 님의 모습이 자기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 모습이 너무 열이 받아요. 아 민우 씨 그럼 근황은 어떻게 되세요? 아 진행이 너무 매끄럽시다. 저는 요즘에 간간이 활동하면서 약간 쉬고 있어요. 아 갑자기 민호 씨 보니까 술이 확 땡기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술을 먹기 전에 숙취 해소제. 아. 요즘 필수템이잖아요. 네. 이 숙취 해소제가 저희 감사하게 PPL로 들어왔습니다. 와 대박. 이게 또 좋은 게 다른 숙취 해소제 뭐 환으로 된 것도 있고 막 많잖아. 근데 그런 거는 물을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짜 먹을 수 있어서 아까 그렇게 너가 먹듯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되게 굉장히 좋은. 또 이 젤리가 민호이 씨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왜요? 민호이 씨도 아니 외우라고.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못 외우지?
그리고 민호의 씨 노래 중에 말랑말랑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말랑말랑이요? 말랑말랑해. 아.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맞죠. 네. 그 노래가 있어서 아.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말랑말랑해서?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컨디션 스틱은 컨디션 맛이랑 그린 애플 맛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와. 이 그린 애플 맛을 먹었고 어. 너는 컨디션 맛을 먹었잖아. 어. 이거 맛이 어때? 컨디션 맛. 컨디션 맛은 약간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맛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힘이 나는 맛이고 그린 애플 맛은 어때? 그린 애플 맛은 청사과 맛이 나면서 아주 풋풋하고 우리 사이 관계처럼 눈썹 왜 떨면서 말해? 그래서 맛있다. 오늘따라 눈썹 많이 떠네. 나 오늘 자신 있었거든? 나 오늘 비장했어. 너. 어제부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너도 친한 애가 나오고 하니까 아 오늘 진짜 편하게 잘하겠다 했는데 쉽지 않네. 자 그러면 네. 민호의 씨의 이런 모습, 저런 네. 모습을 오, 네. 한번 꿰뚫어 봐야겠죠. 네. 제가 먼저 어거지로 준비해온 민호의 씨의 프로필을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름 민호의. 네. 본명이 민영이시죠. 네. 키 120. 키 120. 120. 잠시만요. 직업 싱어송라이터. 네. 매력 포인트. 아 귀여. 직업 싱어송라이터. 아 파이터. 아 잘못 봤네. 직업 아니 싱어송 파이터. 아 작가님이 열심히 해주시잖아. 아 내가 저거 놓치면 어떡해. 아 근데 저거 진짜 이렇게 헷갈려. 이거 저거 좋아하는 동물 고양이. 네. 이상형 양아치. 네. 어땠어요 프로필? 나무위키 당장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지금 민호이 씨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엉망이에요. 너무 엉망이고. 여기 나온 거 후회하세요? 하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민호이 씨 사실 제가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네, 들어줄 준비가 언제든 돼 있죠. 제가 사실은 아니 고민을 왜 읽으세요? 고민 정도는 생각해서 말할 수 있잖아. 고민이 그 게스트들이 자꾸 저를 놀려요. 아 제가 만만해요? 제가 만만하냐고요. 아 만만해 보이는 게 고민이다? 네. 그럼 프롬프터를 외워. 요리조리 할 때는 게스트분들이 네. 민호이 안 무시했죠? 네? 안, 무시 안 했죠? 그런데 응. 반말을 하면 안 될까? 아 그러니까 너무 열받거든? 반말? 어 눈썹 누가 짚어먹었어? 아니 아니 해봤어. 아 해봤어? 해봤어. 아. 응. 네, 저도 민호이 씨처럼 아 반말 그 반말로 적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도 너처럼 유연한 진행을 하고 싶은데 팁이 있다면? 일단 요리조리에서 기선제압을 하려면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첫 번째 뭘 꼬라봐. 아 짜증나네.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무 때나 남발하면 안 돼. 오 언제? 할 말이 없을 때. 아 할 말이 없고 눈이 마주쳤다 그럼 부끄러워하지 말고 센 척을 하는 거야. 뭘 꼬라봐. 아 뭘 꼬라봐. 이거야? 맞아? 잘했다. 근데 여기서는 존댓말을 해야 되니까 뭘 꼬라보십니까? 뭘 꼬라보세요? 이렇게. 근데 너 그 눈빛 있지? 그 무서운 눈빛 그걸 곁들여야 돼. 아 약간 PTSD 온다. 뭘 봐. 두 번째는 뒤질래? 이거
이거였어. 찰지는 뒤질래? 뒤질래였는데 넌 존댓말 해야 되니까 뒤지실래요? 이렇게. 근데 어떤 타이밍에 이건 해야 돼? 아 이거는 너를 놀렸을 때. 나를 놀렸을 때? 예를 들어서 에이 언제 바울이에요? 했을 때. 아씨 놀려봐. 언제야? 오늘 아침밥 먹었어? 아, 네,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응. 어쩌라고? 뒤지실래요? 맞아? 맞아? 아씨, 왜 이러지? 기분이, 나 처음 느껴보는 기분을 느끼고 있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나도 바보야. 나도 뭐. 이걸 도와줘. 엉망진창이야. 그 이제 내가 예능 일종의 예능이잖아 이게. 그래서 MC가 되기 위해 오는 게스트 분들마다 개인기를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너가 여태까지 게스트분들한테 배웠던 거를 나한테 알려줘. 아 내가 여태까지 게스트분들한테 배웠던 거를? 복습도 할 겸 알려주면 나 진짜 좋을 것 같거든? 아 그래? 채용만 씨 성대모사인데 이거는 약간 이렇게 해봐. 아니 좀 더 이렇게 그리고 혀를 천장에 붙여봐. 안녕하세요 채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하지? 여기서 이게 중요해. 저뭔데 아니 미안한데 하나도 안 똑같아. 아니 종우이랑 똑같은 내가 배울 욕심이라도 생기겠는데. 그러면 다른 거. 다른 건데 VJ 특공대. 물이 쏟아지는 구나. 콸콸콸콸! 이렇게. 와 진짜 많이 좋아졌다. 나 1화 봤거든. 난 다 내려놨어. 다 내려. 깼구나. 깨고 있어. 지금 내려놓고 있어. 아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콸콸콸콸을? 성량 크게. 성량? 콸콸콸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우리 언제? 해볼까? 아 해봐? 자, 쏙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안 되지. 자, 해볼게. 그 콸콸콸콸 이렇게. 아, 콸콸콸콸 이렇게? 그렇지. 그 내가 배웠을 때는 속사포로 해야 된다고. 아, 속사포. 예를 들어서 여기도 민호, 여기 저기도 민호, 물이 쏟아지는 콸콸콸콸 이렇게. 아.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빠르게. 아. 여기도 언제 저기도 언제 물이 쏟아지는구나 콸콸콸콸. 그렇지. 잘한 거야? 나도 몰라. 하나 남았어. 아 또 있어요? 다나카. 예, 이 다나카상이 가르쳐준 맥주를 맛있게 만드는 주문 이렇게 따라하면 돼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해? 뭐해? 응 하면 돼요. 언제야? 응? 너 가스라이팅 당하니? 너 왜 그렇게 됐어? 모르겠어.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오이 시끄. 언제 울어? 아니 건조증. 진짜 언제야? 이런 게 아니야. 저 진짜 속상해요. 민영아 너가 잘 돼가지고 내가 부담감이 요리조리가 좀만 덜 됐었더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요리조리가 너무 잘 되니까 내가 이거를 얼마나 부담감을 가지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고 있는지 알아? 올 때마다 얼마나 큰 다짐을 하고 오는지 아냐고. 나도 힘들어.
너 때문이잖아 이거 다. 어? 해볼게 내가. 19 날에. 오 뭐? 오 29 뭐 날에? 이렇게 이걸 잔을 이렇게. 잔을.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오 29 날에. 오 29 날에. 뭐해? 뭐해? 뿅. 그렇지. 네 진행 능력 어때? 진짜 짱이야. 나 지금 미끄러졌어. 자 지금부터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민호이 씨랑 같은 회사 식구죠? 자 나와 주세요. 제이슨 리. 매주 보거든. 안 익숙해. 그리고 진지한 시간이에요. 민호이 씨는 가장 슬펐던 순간이 언제예요? 언제가 모해모해경을 뭐해? 외치는 순간이 달라진 내 모습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 최근에 가장 많이 울었던 저건 언젠가요? 아 요리조리 마지막 회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왜요? 끝이 나는구나. 갑자기 마음이 복잡 미묘해지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것도 끝이 나겠죠? 무슨 말이시죠? 원진 씨는 최근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59 날에 59 날에를 했을 때도 59 날에 슬펐고 뭐해? 앞에서 엉덩이도 흔들었고 춤도 췄고 욕도 했고 소리도 지르고 최근 정말 요모조모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자 어느덧 요모조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어때요? 이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요모조모라는 프로그램이 매력적인 것 같나요? 정말 매력적이고 자다가 생각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재 요모조모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요모조모 스탑. 오. 요모조모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게스트의 요런 모습 저런 모습을 깨뜨려보는 아 핸드폰 없나 이거 촬영 좀 해놓게 요모 조모가 끝이 났습니다. 인사하면서 끝을 낼까요? 안녕. 나는 진짜 많이 열고 하지 않나? 많이 열렸다. 야 진짜 너무 부담감이다. 근데 너 앞에서 하니까 상당히 진짜